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지하 6층 깊이의 백화점 환기구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른바 친구들의 생일빵을 피하려다가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 옆 공터. 고등학교 2학년인 17살 오모군과 친구 10명은 오군의 생일을 맞아 이른바 생일빵을 했습니다. 얼굴에 케이크를 묻히기 위해 달려오던 친구들을 피해 도망치던 오군. 110cm 높이의 환기구를 뛰어넘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하 6층까지 뚫린 환기구의 높이는 18m. 오군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생일은 방울 많으니까 참석했던 친구들한테 이제 묻혀 다녔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군이 떨어진 환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입구에 납땜을 하거나 자물쇠를 채워놓지만 이곳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군 친구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백화점의 환기구 부실 관리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영진입니다.